내가 또 이제 초보설 얘기하면 또 뻥이라고 할까봐 지금 내가 지금 계속 훔치고 있었는데. 자, 다 정리가 됐나요? 예, 정리가 됐어요. 네, 네, 예. 네, 네. 바이오로 이제 저는 면허가 없고 친구, 이제 목포 사는 친구가 면허를 처음으로 땄는데 완도를 가자고, 해남을. 근데 그쪽이 정말 습해요. 여름이고 바닷가니까 너무 습하니까 안에 습기가 차는 거야. 근데 그거를 빼는 방법을 몰라. 어머,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예. 문이라도 여시지. 열었어. 열었는데 너무 습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전화를 했어. 에어컨을 키래. 켜야지. 에어컨이 뭔지를 몰라. 둘 다. 아찔하다. 근데 와이퍼를 해서 차라리 이걸 하자 하더니 와이퍼를 킬 줄을 모른대. 어떻게 그치, 와이퍼 모르지. 나래, 어쩔 수 없다. 네가 수건으로 계속 이거를. 네가 수건으로 계속 이거를. 박나래 씨. 아니, 이거 조금 선배 살짝. 요즘 급해? 아 선배 급해서 그러는 거야? 나 뭐야?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밖에서 선배 시즌4 어? 같이 갈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래서 얘기 안 하려고. 나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이해돼. 근데 이제 여기는 그나마 친구니까 싸우는데 나는 이제 1년 후배로 들어왔던 개그우먼 장효인 씨라고 효인 언니랑 같이 살았단 말이야. 큰 사건이 나면서 그 언니랑 헤어졌지. 왜?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어머나. 이게 너무 웃긴 게 하필 그날 월세를 내는 날이어서 둘이 봉투에 현금을 뽑아가지고 내 테이블 위에다가 그걸 놨어. 어머. 봉투를. 근데 그날 도둑이 든 거야. 그것만 없어졌어? 봤더니 우리 속옷을 그걸 다 집 앞에다 버려놓고 갔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속옷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뭐 증거물이니까 회수해갈까요? 아니면 버려드릴까? 하더니 언니가 너무 이거 기분이 안 좋고 저는 그래서 버려주세요 한 건데 나는 되게 아끼는 속옷이었고 다시 달라고 그랬거든. 내 최애 반려 속옷이어가지고. 알죠, 알죠, 알죠. 네. 언니가 그 뒤로는 떨어져 살자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내가 그때 노트북을 썼대는데 노트북으로 우리 사진을 다 봤더라고. 우와! 진짜. 근데 도둑이 그럼 훔쳤다가 얼굴을 보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의문이야. 소개팅 썰 좀 풀어줄 수 있나요? 별의 별놈을 다 만나봤어. 10몇 년 전에, 15년 전에 농구 선수를 한 명 소개를 받은 거야. 어머머. 거의 시즌 막바지.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바쁘지, 바쁘지. 바빠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락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도 약간 도라이긴 해. 맞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안 했는데 왜 맞아. 그 농구팀 회식을 한다는 거야. 그때 당시 클럽 아이에서. 회식 자리를 간 거야. 왜 갔어? 아, 네가 알고 간 거잖아, 그거. 갔지. 아니, 나 좋았어. 거기까지 좋았어. 갔는데 그래도 이제 그 소개팅 나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처음 뵈니까 좋네요 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신이 난 거야. 신나면 안 되는데. 신이 나서 와 라큐 와 파도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떡해. 3점슛 에어워크 하고 레이업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소개팅 남에. 집에 갔어? 설마 아니지? 이따 딴 데서 부킹을 하고 있는 거야? 옆방에서. 와, 이거 좀 아니다. 아니, 이게 말... 왜? 죄송한데, 농구대전 쟁사설 아니에요? 레이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안 보여. 아니,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나의 소개팅 그렇게 끝이 났어. 와 진짜? 편들어 드릴게요. 저도요. 너무 친절하게 군 사람들 있잖아, 가끔 가다가. 내가 불편할 정도로. 오. 봐봐, 근데 이거는 들어봐봐. 친절하고 배려가 베이스였는데 약간 들을수록 이상한 얘기야. 아, 꼬꼬면 또 시작했다. 내가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군부대에서 촬영을 하게 된 거야. 촬영을 가서 이제 개인기를 하나씩 뭘 했으면 좋겠대. 그때 당시 개인기로 몇 개를 했던 것 중에 이제 폴댄스가 있는데 근데 폴댄스라 하면 이 봉에 몸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옷을 정말 최소한으로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정말 어떻게 말하면 속옷
옷과 같은 옷을 근데 그게 기술적인 면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얘기하길래 아 그래도 좀 야해 보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냐면은 너무 젊은 청년들인데 거기서 그렇게 폴댄스를 추는 건 너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아 그래. 질투하네. 질투가 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벌써 웃겨. 자기가 그 야한 옷 입고 폴댄스 하면 거기 군장면들은 100% 그런 생각을 한다고. 뚱뚱했는데 저런 옷을 입고 저런 춤을 추면은 너무 꼴배기가 싫다. 저 여자는 왜 저런 춤을 추냐. 저 여자요? 그 장병들은 기분이 나빠지고. 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친절이야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한테 친절한 거고 맨날 남자친구 군 장병들한테 친절한 거. 군 장병 너무 웃기다. 언니도 사연 보냈어야지. 국군 장병들한테 친절한 내 남친 보냈어야지. 이게 친절이야. 야. 디스야? 디스지 그거는. 디스야? 쌍욕보다 심한데요? 쌍욕인가 봐요. 이거 거의 뭐. 나 그래서 너무 무너지게 하는데. 친절한 남자친구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폴댄스? 폴댄스 안 쳤죠. 쳤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열받네.